잠시만요. 네, 오늘 저희 전체적으로 주제는 다음과 같이 지금 5개 주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수련이 한국 수련이가 되기 위한 로드맵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트리니티하고 SGU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동안 컨설팅 진행하면서 진행했던 레슨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메디 컨설팅에서 포스트 바칼로리 과정을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클리니컬 로테이션과 클럭십을 할때 반드시 이제 저희들이 미국의 그 병원을 찾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을 핸들링하고 있는 미국의 AMO라는 본사와 저희 한국 그 독점 계약을 맺어가지고 요 AMO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사전질의 Q&A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는 저는 현재 지금 인하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국제의대 관련된 컨설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하게 될 신디리님은 라이트스톤에서 지금 현재 미국 투자이민과 현재 트리니티 국제의대, 그리고 예전에는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참석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정구 위원장님은 메디 컨설팅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현재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에 대한 한국 최초 컨설팅을 저희 정구 위원장님이 아마 진행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인트 조지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잘 해결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국제의대를 통해서 미국 수련이나 한국 수련이 로드맵에 대해서 좀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국제의대를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에 있는 본토 의대를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만약에 이제 미국의 일반적인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미국 본토에 있는 본과 4년 과정으로 입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미국 본토 의대를 가더라도 본인의 국적이 한국인이냐 아니면 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USMLE 스텝 3까지 보고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본토 의대를 가시는 분들도 이제 도전을 많이 하시는데, 영주권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본과를 입학하기에는 굉장히 허들이 높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1% 정도의 이제 합격률 정도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본토 의대의 한계를 좀 갖고 있고요.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학생들도 포함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적의 외국인들이 국제 의대를 통해 가지고 미국 본토 의대에 있는 의사 과정을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제의대를 통해 가지고 국제의대 본과 4년 과정을 졸업을 한 다음에 USMLE 스텝 3까지 보시고, 그리고 이제 레지던시 매칭을 해서 미국 의사로 가시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미국 의사로 매칭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분들도 이렇게 국적이 한국인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사로 매칭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캐리비안 국제의대인 SGU하고 트리니티를 이제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국 국적이면 H1B 비자로 미국 수련의를 가시는 길, 그리고 나는 영주권은 없지만 영주권을 취득하고 가겠다라는 이런 방법으로 갈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굳이 한국인인데 꼭 영주권 취득하고 가야 되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 이유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가시면 미국에서 레지던시 매칭을 할수 있는 병원의 숫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고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수련의로 돌아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수련의를 하시기 위해서는 제일 베스트는 한국에 있는 의대를 가시는 게 사실은 이제 첫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편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의전원을 가서
갈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의전원도 이제는 차 의전원 빼고는 다 줄어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헝가리 의대를 포함해서, 해외에 있는 국제 의대를 통해 가지고, 보통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국내 저희가 이제 핸들링하고 있는 캐리비안 국제 의대를 통해서 만약에 한국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면은 세인트 조지 국제 의대는 이미 로컬 라이센스가 이제 취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복지부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SCU를 제대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그레나다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1년 인턴십을 근무하신 다음에 로컬 라이센스 취득하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본시 보시고 수련의가 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본시 보기 전에 예시를 보셔야 되는 제약 조건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리니티 같은 경우는 아직 보건복지부 인증을 안 받았지만 만약에 이번에 이제 저희 학생 중에 한 분이 USMLE 스텝 1을 통과를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미국 의사가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오시겠다라는 만약에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보건복지 인증을 취득을 하시고 아마 예시 본시 그리고 한국 수련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수련의 진행할 때 일단 보건복지부 인증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트리니티는 아마 이제 졸업생이 응시를 하면은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을 예정일 것 같고요. SGU 국제의대 같은 경우는 1년 인턴십 근무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트리니티도 마찬가지의 제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의대를 졸업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해당되시는 제약사항입니다. 이거는 꼭 캐리비안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 모든 국가들이 다 동일하게 이 부분들이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굳이 그러면 헝가리 의대나 다른 뭐 아일랜드 의대 등등등 다른 나라 의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굳이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결국에는 이제 그 나라 국가에서 의사를 하신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의사하는 것 외에도 현지 국가에서 의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베스트 옵션은 이제 미국에서 의사를 하는 게 제일 베스트 옵션이긴 하죠. 그래서 사실은 SGU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없죠. 대부분 다 미국에서 의사를 하고 미국에서 정착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H1B 비자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헝가리 의대를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국제의대를 다닐 경우에는 한국 국적으로 미국 의사를 할 경우에는 H1B 비자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USMLE 스텝 3를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꼭 인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H1B 비자를 스폰해주는 미국 병원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제약상을 감안을 하시고 지원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EB5나 NIW로 해서 영주권을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이 가장 이제 베스트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부모님께서 90만 불이라는 미국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서 5년 뒤에 다시 원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해서 EB5를 가져가시는 조건이고요. NIW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NIW를 진행할 경우는 있긴 있지만 이것도 이제 경쟁률이 높고 또 희귀성들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내가 NIW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본과 졸업하고 2, 3년 이상 미국에 있는 연구소나 기업에 근무하면서 논문들을 쓰면서 NIW 비자로 가시는 경우들이 아주 가끔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홈페이지 외에도 제가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은 실제로 H1B 비자로 미국 의사로 매칭된 학생의 실제 사례가 영상으로 녹화되어 있어서 이거를 꼭 보시면은 뭐 오늘 설명회 이상으로 더 많은 정보들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그 저희 트리니티 쪽에서 이제 업데이트 드릴 소식 중에 하나는 학생 한 명이 2020년도에 본과에 입학을 했고 현재 이제 본과 3학년이고요. 현재 이제 클리니컬 로테이션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USMLE 스텝 1을 합격을 해서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스텝 1을 합격을 하면 크게 무리 없이 스텝 2와 스텝 3를 통과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학생은 성공적으로 이제 미국 의사로 매칭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학생은 현재 이제 H1B 비자로 가야 되는 한국 국적의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본과 3학년 때부터 준비되어야 하는
이제 클리니컬 로테이션 그리고 클럭십 과정에 있어가지고 H1B 비자를 스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런 병원들을 좀 타겟팅 해가지고 레지던시 매칭을 위한 클리니컬 로테이션들을 하면은 나중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관문이 USMLE 스텝 1인데 USMLE 스텝 1을 합격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이 학생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한국 의사가 되기 위한 트리니티의 보건복지부 인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이제 국제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방금 전에 그 USMLE 스텝 1을 통과한 학생이 다니고 있는 이제 트리니티 국제의대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일단은 트리니티 국제의대도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와 같이 일단 의예과 과정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분, 이제 예정하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의예과 과정부터 바로 입학을 해서 갈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이 의예과 과정을 왜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 또는 미국에서 또는 다른 대학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본과 과정을 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른 일반 대학에서 4년을 다니고 본과를 가느냐 아니면 트리니티나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에서 의예과 과정을 짧게 듣고 갈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의예과 과정을 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죠. 특히 트리니티는 가장 짧은 기간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1년 4개월 정도의 의예과 과정을 받으면은 바로 이제 본과 4년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4년간의 MD 과정, 본과 과정을 보면 처음 2년 동안은 세인트 빈센트 국가 즉 트리니티가 있는 세인트 빈센트 국가에서 2년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여기서 텀 1부터 텀 5까지 진행 후에 이제 USMLE 스텝 1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그 얘기했던 학생 한 명이 이렇게 텀 1부터 텀 5까지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유급 없이 USMLE 스텝 1을 이제 통과한 케이스이고요. 그리고 이제 3학년, 4학년 때는 이때부터 48주의 클리니컬 로테이션십과 클럭십을 하고 그리고 이제 USMLE 스텝 2 그리고 클럭십 이제 선택적인 클럭십 과정을 간 다음에 이제 졸업 후에 스텝 3를 보고 이제 레지던시 매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발티모어에 있는 병원과 그리고 조지아에 있는 병원에서 이렇게 실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병원들을 본인이 원한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병원들을 찾는지에 따라 가지고 선택적으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정도의 이제 학비를 제공하고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아마 학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대략 16만 불 정도이기 때문에 본과 4년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한 대략 2억 원 정도의 학비가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또 쉽지 않은 비용이긴 하죠. 한국인들이 부담하기에는. 하지만 이제 또 SGU를 보면은 SGU는 이미 이제 30만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트리니티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학비적인 부분에서는 강점은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캐리비안 국제에 대해서 학비가 이제 가장 높은 세인트 조지 국제대에 대한 소개인데요. 일단 오피스는 그 뉴욕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본교는 그네나다라는 캐리비안 제도에 있는 섬에 있고 그리고 영국에도 분교가 있기 때문에 영국 의사 트랙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영국에 있는 분교를 가가지고 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사실 이제 영국에서 의사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미국에서 의사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 옵션이긴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제 SGU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다수의 이제 한국인 학생들을 배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다수의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네트워크가 굉장히 끈끈하게 잘 맺어져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이제 많은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가 갖고 있는 매력은 가장 많은 한국인들이 또 들어가서 또 가장 많은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클리니컬 로테이션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이렇게 되게 많은 그 병원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거의 한
70개 가까운 그 병원들을 미국, 영국, 그리고 그 외에 캐나다, 그레나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제휴되어 있는 병원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삼육 서울병원은 세인트 조지 의대랑 MOU를 맺고 실제로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 학생이 여기 와가지고 실습을 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았다라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는 트리니티하고는 다르게 의예과를 3년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사실은 길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이 3년의 의예과 과정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4년의 MD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의예 과정이 이제 내term 학비가 3만 6천, 그리고 2년, 2학년은 7만 3천, 3학년 6term은 학비가 11만.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비용이 소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그 메디 컨설팅에서 진행을 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도 옆에서 이제 관찰을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느낀 인사이트가 뭐냐면 특히 트리니티 국제의대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문과 출신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과 출신의 학생들이 본과를 바로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이제 선택 과정들, 즉 본과에서 인정해주는 선수 과목들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특히 화학, 유기화학, 물리, 생물 그리고 수학, 영어, 특히 이제 화학, 유기화학, 물리 그리고 생물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문과 학생들이 접하지 못한 부분이고 이거를 반드시 학점을 만들어내야지 본과 4년에 입학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특히 세인트 조지 국제대는 포박 과정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포박 과정을 1년을 이제 현지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과 과정으로 입학을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살펴보니까 그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 포백 과정을 가가지고 떨어지는 확률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합격률이 포박 과정을 1년을 듣고 그리고 이제 본과 과정으로 합격하는 율이 40%가 이제 채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굳이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들어가기 위해서 현지에 가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공부해서 그리고 또 현지에서 들어가는 생활비 이거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거를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본과 과정을 떨어지는 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포백 과정을 갖지 않고도 본과 과정을 성공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커리큘럼들을 그동안 작게 작게 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캣을 포함을 해가지고 등등등 여러 가지 저희들 관리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들을 메디 컨설팅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저희가 집대성하고 체계적으로 해서 메디 컨설팅 포스트 바칼로리 과정을 이번에 이제 정구희 원장님이 설계를 좀더 집대성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없었던 건 아니고 세퍼레이트하게 진행되던 과정들을 이제 하나의 과정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굳이 본과 과정을 가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1년 동안 포백 과정 하지 마라. 차라리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와 트리니티와 같은 캐리비안 국제의대가 인정해 주는 선수 과목을 저희가 제휴되어 있는 미국 대학교의 온라인 과정을 수료함으로써 그 과정을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수료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료하는 과정에서 공부가 잘될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을 함으로써 한마디로 학점 관리를 굉장히 잘할 수 있고 본과 과정 입학해서도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본과 과정 입학을 할때 저희가 교수가 직접 써주는 추천서 그리고 에세이 그리고 인터뷰 컨설팅을 해가지고 굳이 현지 가서 큰돈 들이지 말고 한국에서도 적은 돈으로 온라인 과정과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메디 컨설팅이 적용하고 있는 추천서, 에세이, 인터뷰 컨설팅으로 본과 과정을 성공적으로 입학해서 적응을 잘하자. 그러니까 이제 현재 지금 메디 컨설팅에서 준비한 포백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관리 프로그램 정도에 있어서는 저희 그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하신 박재석 컨설턴트 분께서 지금 현재 다수 학생들을 지금 컨설팅 해주고 계시는데 반응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도 거의 이 선생님을 원톱으로 내세워서 지금 현재 다양한 학생들을 지금 컨설팅하고 관리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계셔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이 선생님과 함께 다수의 학생들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선생님이 통해 가지고 GPA 관리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 선생님께서 특히 이제 엔캣 포함해서 GPA 부분들에 대해서 선수 과목들 특히 이 선수 과목들을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역할들을 굉장히 잘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잘그 메디 컨설팅에서 제공하시는 게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 직접 써주시는 추천서를 활용해가지고 실제로 입학을 할때 문제 없이 통과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부분 그리고 인터뷰 컨설팅을 포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시행착오 없이 잘 진행을 해주시고. 계실 거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끝나고 나중에 그 정구위원장님하고 한번 상담을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AMO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MO는 미국의 이제 그 여러 가지 본과 3학년, 4학년 때 해야 되는 클리니컬 로테이션, 클럭십 과정에 대해서 병원들을 학생들과 연결시켜주는 에이전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거의 넘버 원, 투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에이전시고요. 한국 시장을 원래는 뭐 정식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지 않으셨는데 홈페이지에 계속 한국 학생들, 특히 한국 의사분들 포함해서 한국 학생들이 계속 지금 자기네들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게 되었고 한국 시장을 아는 과정에서 저희 국제대 컨설팅과 메디 컨설팅을 알게 돼가지고 저희와 단독으로 독점 계약을 이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AMO에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저녁에 한국 시간으로 9시 정도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때 저희 한국인 의사분들 중에 AMO를 이용해가지고 로테이션을 지금 현재 활용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이 직접 참석을 해가지고 이 AMO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온라인 설명회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네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안내사항을 제가 한번 메일이나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은 이 AMO 사이트에 한번 접속을 하셔가지고 이 AMO 사이트에 간단하게 회원가입만 하셔더라도 저도 자주 보는데 굉장히 그 좋은 그 로테이션과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 의사에 매칭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그 정보성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는 것만 하더라도 미국 의사 또는 이제 USMLE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와 정보들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추천서도 필요한데 LOR 얻는 것도 추천서 얻는 것도 굉장히 그 팁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어서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여러분들 꼭그 여기 회원 가입해 보신 것도 좋습니다. 특히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 메디 컨설팅 제휴되어 있는 메디 컨설팅 코드를 가지고 들어오셔 가지고 접속하신 로그인 하신 한국인 분들 특히 의사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으신데 참고로 한국 시장에서 약간 이제 그 트렌드의 변화가 어떤 게 있냐면 한국 의사분들도 이제 한국의 의료 그 근무 환경이 너무 이제 힘드니까 특히 이제 미국 시장 미국에서 의사를 하고 계신 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이제 미국 의사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의대를 가더라도 이제 그 국가고시를 통과하는 율이 한 60%에서 7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진 학생들, 즉그 국가고시 떨어진 학생들 중에 또 일부는 미국 의사로 도전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욕심 많은 한국
그 한국 의대 다니시는 또 분들도 좀 욕심이 있으신지 한국의 의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미국 의사 자격증까지 취득해서 다양한 옵션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좀 좋은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 AMO 사이트에 한번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링크를 하나 남겨드렸기 때문에 여기 한번 접속하셔가지고 회원가입을 해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름 그리고 이메일 주소 정도만 남기셔도 다양한 정보성 글들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입을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전 질의응답에 대한 Q&A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사실 제가 좀 오늘 요거를 좀 정보를 정리를 하다가 몇 가지 제가 조금 놓쳤던 부분들이 있는데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잠시만요. 조금만 더 정리를 하고 제가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한번 첫 번째로 BS, MD 통합 미국 의대 중 SAT 옵셔널이고 인터내셔널 학생이 지원 가능한 학교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 혹시 신디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한번 마이크 오픈하시고 답변 가능할까요? 아, BSMD 통합 미국 의대를 얘기하는 거라서 이거는 네. 캐리어 의대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이 네. 부분은 정보위 원장님이 담당을 하시니까 그분께 이거는 따로 이 학생한테 컨택을 해서 답변을 네. 드리는 네. 게 좋을 것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이제 질문이 좀 많아서 한번 봅시다. 입학을 위한 나이 제한. 이거 한번 순서대로 한번 선생님께서 편하게 한번 답변 가능할까요? 네네. 입학을 위한 나이 제한은 없고요. 제일 나이가 많았던 분이 그때 50세였었으니까. 아, 맞다. 그분 50대였다. 그때 네. 가셨잖아요. 그분 또 실제로. 그분은 약대를 미국에서 졸업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은퇴될 만한 나이에 이제 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학자금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자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국적 학생들은 이제 전액 장학금을 받죠. 아,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 대출을 받죠. 근데 이제 국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세인트 조지 같은 경우에는 3만 불에서 제일 많이 받았던 학생의 케이스가 8만 불까지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예, 한 4천만 원에서 한 9천만 원까지 받았던 사례가 있었고요. 네. 이거는 성적도 당연히 좋아야 되지만 그 이제 그 파이낸셜 어떤 그런 인포메이션을 쓰실 때 작성을 하실 때 부모님이 이제 서포트 할수 있는 금액을 좀 적절하게 잘 조정을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쓰시면은 조금 더 유리하실 거고요. 생활비는 보통 그 당시에는 제가 2019년도에 근무를 할 때는 한 달에 그레네다에서 생활비가 한 적어도 미니멈 800불에서 1000불 정도를 예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보통 1인실보다는 이제 학교 기숙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2인실부터 이제 제공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텀에 보통 한 800만 원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한 세메스터, 한 5개월 정도. 그 다음에 SGU 경우 졸업과 동시에 의사 면허가 주어지나요? 네. 졸업과 동시에 이제 그 로컬 라이센스라고 현지 그레네다 의사 면허증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그 나라 1년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셔야지만 의사 면허 시험 없이 그 현지 로컬 라이센스를 따실 수가 있고요. J1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 의사 면허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토익은 인정 안 되고요. 토플 인정됩니다. 네, IELTS도 인정되잖아요. IELTS 인정되죠. 네. 네, IELTS랑 토플. 네, 네, 이렇게 좀. 토플은 기본 IBT 100점 요구하고 있고요. IELTS는 7.0 overall로. 네. 네. 그리고 마지막은 미국 의대 입시를 위해서 고등학교 유학은 필수인가요? 이건 이제 미국 의대 준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미국 내 고등학교가 어떤 점에서 미국 의대 입시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등학교에 입학 문제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영주권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그때 영주권이냐 따라서 피디님이 그 갑자기 상담하신 것 중에 네. 미국 의대를 다녔던 한국인인데 그때 영주권 없어가지고 그때 문제된 학생 있지 않았었나요? 그때 카톡으로 문의했다. 아, 네네네. 그 학생도 미국 의대를 졸업을 한 케이스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니까, 예. 영주권이 없으셔가지고, 레지던시 매칭을 하셔야 되는데 좀 약간 불리했던 걸로 생각을 드네요. 그때. 네, 기억이 나요. 그니까, 기억이 나죠. 좀 그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애초부터 레지던시 매칭을 찾으실 때, 수련의 매칭을 이제 찾는 프로그램을, 병원을 찾으시잖아요. 그때는 이제 H1B 비자 스폰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알고서 그런 병원에 도전을 했었으면 좋은데, 그걸 잘 모르시고 진행을 하셔서 가지고, 미국 의대만 졸업을 하면은, 매칭이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었죠.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 하나 더 있었네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치러서 한국으로 복귀하는 꿈을 갖고 있어서 알아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한국 국가고시 자격을 승인한 학교로만 알고 알아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질문은 아니지만 뭐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또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줄 수 있을지 편하게 신디님 답변 가능할까요? 네, 아무래도 학생 신분으로서 부모님께 이제 그 캐리비안 의대를 가야 되는 국제 의대를 선택해야 되는 뭐 선택 상황으로 볼 때는 부모님을 설득시키기에는 아무래도 아 이미 이 학교는 한국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진행을 하실 때는 SCU가 지금 당장은 맞겠고요. 트리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생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US Emily 1을 패스를 했으니까 2년에 이제 그 클리닉 로테이션만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그 US Emily 2, 3를 다 패스를 하면 이제 졸업생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네. 한국으로 돌아오실 의향이 있다고 하면 그때 보건복지부 승인을 그때 진행을 해도 될 문제이긴 한데 그것도 그분이 만약에 운 좋게 레지던시 매칭이 미국에서 돼버렸다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렇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학교로만 이제 주셔야 될 부분 같아서 SCU를 적극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저희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자, 저희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제휴하고 있는 메디 컨설팅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저희가 그 포백 과정을 1년 동안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부분들이 관리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적극 좀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설명에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뭐 지금 바로 궁금하신 사항들이 좀 있으시면 편하게 뭐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계시면 마이크 오픈하고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채팅으로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잠깐 한 1분 정도 뭐 질의응답 기다려 볼게요. 네. 질문 더 없으신가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저희가 한번 온라인으로 한번 저희 유튜브에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이든님은 뭐 지금이라도 뭐 궁금하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뭐 그냥 편하게 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네, 그러면 다음 또 설명회 때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